책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핫한 주제인 페미니즘에 대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페미니즘의 도전이라는 책입니다. 정희진이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벌써 한 10, 한 6, 7년 됐죠. 그런데 이 책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페미니즘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희진은 여성 운동이 운동의 한 영역이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하나의 가치관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학을 연구했고 여성 운동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젠더라는 것은 한 사회의 구조, 시스템, 규범, 법, 정책, 제도, 이데올로기, 문화, 물적인 토대입니다. 또한 젠더는 계급 차별과 인종주의를 작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제이기도 합니다. 정희진은 젠더가 계급처럼 사회와 인간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재료 중에 하나이며 사회 문제를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가장 힘 있는 인식 체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진은 젠더가 남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사회 구성 원리나 재창조 원칙으로 인식한다면 젠더는 이슈나 소재가 아닌 새로운 가치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희진은 젠더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성별 분업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의 여성주의입니다. 대부분의 여성학 관련서들이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사회 인간 자연을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요소 혹은 분석과 파악의 원리로서의 젠더입니다. 셋째, 새로운 세계관 인식론으로서의 여성주의입니다. 정희진은 아마도 세 번째 시각의 입각에서 사물을 보고 또이 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관으로 보면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볼수 있고 또 새롭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성주의는 기존의 인식 체계와 충돌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여성주의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에게, 공동체에게, 전 인류에게 공히 새로운 상상력과 창조적 지성을 제공합니다. 지금처럼 지역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모든 관계와 가치관계가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상호 간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가치 체계만으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주의는 성별 관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타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다른 사회적 모순과 성차별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때문에 여성주의는 어떤 정치학보다도 다른 사회적 차별에 민감합니다. 인간의 고통, 사회적 불평등은 계급, 민족 등 어느 한 가지 사회적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급이든 민족이든 젠더 모순이든 모두 다른 사회 문제와 관련성 속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성별과 계급만이 아니라 지역, 학력, 외모, 장애, 성적 지향, 나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차별과 타자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당연한 주류 혹은 주변으로 동일시하지 말고 자기 내부의 타자성을 찾아내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진은 여성을 남성의 관점으로부터 정의하지 말고 서구와의 관계론으로부터 우리를 정의하지도 말자고 합니다. 여성주의는 서구 남성의 대립항으로서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식민 지배와 압축 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현대사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한국적인 젠더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약하고 무기력하지만 가정에서는 폭력적인 아버지, 억척스럽고 생활력 강하며 아버지를 뒤에서 티나지 않게 조종하는 지혜로운 어머니. 이런 아버지상과 어머니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어머니들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지위는 한국의 여성이 유일하게 도달할 수 있는 존경받을 만한 사회적 권력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의 권력과 여성의 권력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지위가 높은 사회일수록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가족주의 사회이지만 당위적으로는 가족의 가치를 강요하고 신화할 뿐입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말할 것도 없이 심화되어 있고, 가족이 친밀성과 자발적인 상호 보살핌의 공간이 아니라 지나치게 도구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은 3위이고, 이혼 증가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의 성과 사랑에 대한 인식은 이미 가족의 틀을 뛰어넘어 다양성을 원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고 수렴할 제도는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이제는 가족 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사회운동 진영에서 여성활동가가 동료 남성활동가 성폭력과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것은 기존 진보의 시각으로 보면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겪는 차별과 억압도 정치적인 문제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 문제는 당연히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보 진영의 남성이 일반 남성보다 더 폭력적이거나 성폭력을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조직 보위를 강조하는 조직 논리를 고려하면 진영 내에서 성폭력이 빈발할 가능성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의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사랑이라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의 크기, 깊이를 깨닫기도 합니다. 상처와 고통은 그 쾌락과 배움에 대해 지불하는 당연한 대가입니다. 사랑은 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내부의 힘이다. 사랑하는 것은 자기 확신, 자기 희열, 사랑을 갖고자 하는 권력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 이후에 겪는 고통은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 받는 행복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언어가 자랍니다. 건조하고 차가운 장소에서는 유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사유의 기본 조건입니다. 상처가 클수록 더 깊은 세상과 만나게 됩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외로움을 겪습니다. 남성은 성취를, 여성은 관계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도록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외로움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은 대개 독립심과 자립심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왔지만 여성은 배려와 보살핌을 주로 받아왔습니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은 의존성이나 쿨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어 남녀 모두 이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은 개인적 문제이거나 집안일 또는 격렬한 로맨스로 간주되곤 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피해의 심각성이 가시화되어야만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됩니다. 문제 해결은 피해 이후에나 논의됩니다. 여성이 맞는 것은 너무 흔하고 당연해서 뉴스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은 인간의 범주, 가족 이미지, 인권, 정치, 권력, 여성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해결책은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나이에 따른 외모를 기준으로 남성 질서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 소비됩니다. 권력을 가진 남성은 젊고 예쁜 여성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젊은 여성들은 그런 남성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성별 사회에서 연애는 결국 성별 자원의 교환이기도 합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원하는 것은 몸이거나 보살핌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원하는 것은 자원입니다. 사회적 자원을 많이 가진 남성은 나이든 남성일 수밖에 없고 여성적인 자원을 많이 가진 여성은 젊은 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의식은 바뀌었지만 몸은 바뀌지 않았다는 말은 일상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모든 변화는 새로운 인식을 의미하는데 이는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실행하는 금연, 다이어트, 운동하기 등등의 계획이 대부분 실패하는 것처럼 자기 변화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젠더의 관점으로 사물을 분석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여성 문제에 국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실천을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 페미니즘의 도전이라는 책은 좀 오래됐지만 한국의 여성학 그리고 젠더 이슈를 다루는 데는 여전히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텍스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1독을 권합니다.